10살 초등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실종 일주일 전부터 완도를 수차례 오간 사실도 확인되면서 실종 경위에 대한 의문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혁신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었던 장위구 교육감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촌지 근절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성적 하락 등에서 진보 교육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을 아시나요? 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도 불리는 소철꽃이 여수에서 피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완도에서 10살 초등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엿새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가족이 실종 일주일 전부터 완도를 수차례 오간 사실도 확인되면서 실종 경위에 대한 의문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 실종 일가족이 실종 일주일 전부터 완도를 수차례 오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KBC가 완도군을 오가는 다리 두 곳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일가족의 승용차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경찰 발표와는 달리 지난달 23일과 28일에도 알려진 펜션이 아닌 곳에서 하루씩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부터 29일까지 완도에서 해남 방면으로 한 차례, 강진 방면으로 두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1시간 남짓 짧은 외출을 한 것도 의문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종 전 행적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들의 행방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차량 사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족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던 완도 송곡선착장 인근 바다에 잠수부를 투입하는 등 15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신지면 일대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 경찰 수색에 한 뭐 70% 나머지 한 30% 도 그쪽도 수사 중에 있죠. 금융이나 뭐 통신, 그래서 과학적인 수사가 더 우선 돼야 되겠죠. 경찰은 조양 가족의 행적을 알 경우 경찰 민원센터 182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순천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영산강 유역환경청도 사업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순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순천에 공문으로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의 공사 중지나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업체와 주민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퇴임을 이틀 앞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혁신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에겐 민선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중단 없는 시정을 당부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7기를 관통하는 정신으로 혁신을 꼽았습니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로 분투하면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고 인공지능 대표도시라는 타이틀을 선점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 출생아 수 증가, 광주의 역사를 바꿀 수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세계 수영선 수건대회 개최, 달빛 고속철도 건설사업 반영 등도 민선 7기의 주요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항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협약 체결 이후 3년도 안 돼 캐스퍼를 양산한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노사 상생을 핵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강기정 당선인이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통해 중단 없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퇴임 이후 광주 발전을 위한 역할도 예고했습니다. 저는 광주 밖에서 광주 파이를 키우는 일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으로 생활화돼 중앙을 무대로 지역에 공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임에는 실패했지만 국세청장과 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 재선 국회의원 등 화려한 이력을 써내려온 이용섭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었던 장위국 교육감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칩니다. 촌지근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성적 하락 등에서 진보 교육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을 지낸 장희국 교육감. 당선 직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촌지가 사라지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교직 생활할 수 있어서. 반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놓고 사학법인과 대립하는 등 교육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장교육감 역시 사립학교 교원 인사 등 사학 정책에 대해 가장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인권을 우선하는 진보 교육감의 행보는 광주 교육의 성적 하락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말하거든요. 공감하고. 그런데 그거는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했던 장희국표 광주교육. 오는 29일 장교육감의 퇴임식을 끝으로 12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KBC 고울입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이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여 동안 전남 교직원과 학부모는 스스로 변하고 발전해 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왔고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됐다고 자평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전남 교육은 민선 3기를 끝내고 4기를 시작한다면서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더욱 혁신하기 바란다며 전남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미래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워낼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열악한 재정과 정부 지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108명의 단일 학부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강의실에 칠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키워가게 됩니다.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보여줬듯이 미래 에너지 인재 육성의 요람이자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과 여러 산업과 협력을 해서 이 나주시하고 전라남도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돼 개교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한전이 부담했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올해부터 10년간 100억씩 총 2천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부정적 견해가 강했던 터라
현 정부에서도 지원 의지가 이어질지 관건입니다. 개교는 했지만 아직 사촌 규모의 한계동에서 강의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도서관과 연구시설 등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학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탄소 중립에서 꼭 필요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기본적인 재정적인 지원 외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글로벌 에너지 인재 육성과 함께 광주 전남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을 아십니까? 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도 불리는데요. 여수의 한 호텔에 소철꽃이 피어서 화제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호텔 앞 정원입니다. 소철나무 가운데 둥그렇고 녹색빛을 머금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소철. 그리고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소철꽃입니다. 꽃을 볼 기회가 적어 꽃을 본 사람들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생전 처음 보는 소철꽃에 관광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소철꽃이 행운을 준다는데 저희 가족도 이 행운을 빌어가지고 저희 가족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취직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도 행운의 기운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여기 아르바이트를 오늘 지원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 행운이 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지원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철은 중국 동남부와 일본 남부 등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이외에서는 꽃을 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일반 식물과 달리 어른 나무가 되기까지 30년 안팎이 걸리다 보니 그만큼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여수 소철꽃은 다음 달이면 금색으로 변하면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여수 이제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호텔에 투숙하시는 투숙객분들에게 더욱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여기 길을 터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까 싶습니다. 이번 여수에 앞서 최근 대구 북구,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도 소철꽃이 발견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양향자 의원의 탈당 뒤 공석이 된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 미원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광주 8개 지역 위원장 공모를 받은 결과 광주 서구을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양부남 전 보검장,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남재 전 광주광역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습니다.